선배, 저 마라탕 사주세요. 아, 알았어. 아, 그럼 혹시... 아, 알았어. 탕으로도 사줄게. 아니, 탕수육도 같이. 탕, 탕, 수육, 수육, 수육. 탕, 탕, 수육. 우리 빨리 먹으러 가자. 야, 잠깐만, 잠깐만. 왜? 아, 그래도 오늘 2024 찾아가는 통일퀴즈 원정대는 끝나고 가야지. 아, 어딘데? 오늘은 바로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야. 아, 그럼 가야지. 야, 빨리 가자. 야,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야, 이쪽이야. 이쪽. 이쪽이 맛집이야. 야.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 찾아가는 통일퀴즈 원정대 MC 이지성 이문원입니다. 오늘도 장난이 아닙니다. 왜, 왜? 바로 우리가 찾아온 것은 서울특별시의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입니다. 강남구에서도 대한민국 에너지 분야의 100년대기를 이어갈 영마이스터의 산실이죠.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를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교사 백형진입니다. 우선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수도전기공고는 1924년 전기주임기술자 양성을 목표로 경성전기학교로 출발하였습니다. 2010년에는 정부 시책에 따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인 마이스터고등학교로 개편되었으며 지금까지 3만 2천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습니다. 현재는 총 4개 학과에 532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으며 미래 에너지 산업의 마이스터로 성장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도전기공고 화이팅! 네, 이번에는 다양한 사업으로 통일공감대 확산에 앞장서고 계시죠. 민주평통 서울 강남구협의회 김도현 협의회장님을 모셔보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 강남구 협의회장 김도현입니다. 네, 우리 강남구협의회에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신데요. 어떠한 또 활동들이 있을까요? 네, 저희 강남구협의회는 청소년들의 자유, 평화, 통일에 대한 교육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문화 콘텐츠를 동원하여 그 좋은 프로그램을 기안하고 실행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사업은 이제 탈북민 청소년 멘토링 사업과 국내 학생들에 대한 오늘과 같은 이제 통일 퀴즈 원정대 프로그램, 그 다음에 자유평화통일 시민교실 같은 문화를 활용한 이제 사업을 벌려서 학생들이 더 쉽게 통일에 다가갈 수 있는 이런 사업을 벌리고 있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친구들한테 화이팅! 기운 한번 몰아넣어주세요. 아, 예. 오늘 뭐 행사에 참여해 주신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학생들 화이팅 하겠습니다.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학생들 화이팅! 화이팅! 2024 찾아가는 통일 퀴즈 원정대! 일단 저희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는 1924년 첫 개교하여 올해 딱 100주년이 되는 전국 최고 에너지 마이스터고로서 이제 통일로 하나된 한국의 미래 에너지를 책임질 인재들이 크고 자라는 학교입니다. 우리 네. 학교 들어오자마자 취업률이 되게 높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보다도 난 제 최고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깜짝 놀랐어요. 급식실이 테이블이 원형으로 돼 있어요. 엄청 넓어요. 이유가 뭐예요? 거기는 아마 그 교직원용. 아, 교직원이요. 아, 그래서 어쩐지 동그랗게 돼 있더라. 예. 수도전기 공업 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다시 할게요. 엉망이야. 사이가 좋네요. 네. 수도전기 공업 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화이팅! 1학년 1반 11번 이재훈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옆에 친구도 1학년 2반의 부회장을 맡고 있는 최상윤이라고 합니다. 네. 아. 1학년 3반 17번 최태섭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3명씩 나왔는데요. 오늘 어떻게 되는지 방법 좀 알려주시죠.
자, 첫 번째 문제는요. 네. 우리 그 민주평통에 있는 자문위원분께서 직접 문제를 출제해 주신다고 합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민주평화통의 강남구 자문위원 그리고 청년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현우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에 오신 자문위원님이 이 수도공고 출신이세요. 아, 진짜요? 네. 선배님이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박수 아, 다시 나가겠죠? 우와. 백경진 선생님한테 이제 배웠고요. 우와. 그리고 저희 정재웅 선생님이랑 같이 졸업한 졸업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 선생님 같이 졸업을 하고. 자, 첫 번째 문제 부탁드립니다. 네. 대한민국은 헌법에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거기 두 친구는 저쪽에다 얘기해 주시면 되고 여기, 여기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조용히 옆 사람이 안 들리게. 오케이. 네. 자, 두 친구는 정답이 갈렸어요. 아, 진짜요? 네. 그럼 일단 이 친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한테 네. 조용히 오 이렇게. 우리 옆에 있는 친구는 O라고 했고 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는 X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뭡니까? 정답은 O입니다. O입니다. 아, 자, 두 친구는 네. 한 장씩 이렇게 획득하셨고요. 네. 자, 이제 두 번째 팀을 만나보겠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학년 4반 15번 주재중입니다. 1학년 6반 14번 조성민이라고 합니다. 1학년 5반 정지우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자문위원분께서 내주시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강남구협의회 차석부회장 이혜분입니다. 헌법 제92조의 설치 근거를 둔 기관으로서 평화통일 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귀에다가. 네. 자, 정답을 말해주시면 됩니다. 오, 네. 정답을 O라고 얘기했어요. 저희 친구들도 O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 이거 쉬운 문제 내주신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정답은 뭡니까? 네. 정답은 O입니다. O입니다. 네. You want my A to the Z, but you won't. 어림없지 맞춰봐, sweet. Gonna freak. What's hiding? 하나, 세 번째 팀을 모셨습니다. 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에너지기획과 1학년 7반 시현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너지기획과 1학년 8반 황주원입니다. 안녕하세요. 1학년 9반 5번 김정훈입니다. 다음과 같이 주장한 인물은 누구인가? 역사란 무엇이뇨? 인류사회의 아와 비와의 투쟁이 시간부터 발전하며 공간부터 확대하는 심적 활동 상태의 기록이니 세계사라면 세계인류의 글이 되어 온 상태의 기록이며 조선사라면 조선민족의 글이 되어 온 상태를 기록이니라. 조선상고사 주장한 인물은 누군지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자 힌트 없어도 돼요? 1, 2번 문제를 굉장히 잘 썼... 어? 어 힌트 없어도 돼요? 야, 이... 이야 거의 우리만은 축제 분위기예요. 자, 네, 우리 와. 친구는 빨리 빨리 주세요. 라는 표정으로 네, 빨리 주세요. 아니, 빨리 아니 너무 웃긴 게 우리 친구는 안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는 괜찮게 아, 쓰겠습니다. 네. 어, 빨리 주세요. 바로 받아들이네요. 네. 자 보세요. 자 여기는 예, 이구동성. 이구동성 예. 자 하나 둘 셋. 다시 한 번 더 하나 둘 셋. 정답 알면 얘기해 주세요. 자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옆에 있는 친구는 신채호라고 얘기했고요. 네. 우리 가운데 있는 친구는 신오채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친구는 신채호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정답은? 정답은요. 신채호입니다. 아~ 네. 이제 네 번째 팀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기에너지과 2학년 1반 조익태로 갑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전기에너지과 2학년 2반 정인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에너지정보통신과 1학년 10반 임준성입니다. 오, 예. 자, 첫 번째 문제는 와 특별하게 이분이 나오십니다. 천이주 국어 선생님께서 문제를 출제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야 네, 안녕하세요. 수도전기 공고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천희주라고 합니다. 와~
근데 야. 아니 선생님 인기가 왜 이렇게 많으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애들이 다 이제 장난으로 이제 이런 거고. 장난이라고요? 네. 얘네들 원래 반응 이게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 수 한 번만 더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이런 반응인데 선생님이 나왔다. 야. 이게 장난이야. 얘네들 그냥 맨날 수 이거 하는 애들인데. 무서운 애들. 와, 이거 반. 와, 선생님 인기가 엄청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선생님 첫 번째 문제 주세요. 이산가족 면회를 위해 금강산과 개성에 이산가족 면회소가 설치되었다. 맞으면 O, 틀리면 X. 근데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지금 힌트를 주신 거예요. 네. 지금 힌트를 주신 거예요. 힌트를 못 받은 친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우리 친구는 X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친구는 X, 우리 친구는 O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네, 정답은 X입니다. 아! 여러분들 우리 3학년 선배가 문제를 내준다고 합니다. 우리의 오늘 특급 1일 MC를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자, 자기 소개해 주시고요. 아, 일로 와요, 일로 와요. 일로 와요. 아, 예. 본인 자리는 여기예요. 여기. 우리 자리를 넘보지 마요. 예. 오늘 잘생겼네요, 이 친구도. 예. 안녕하십니까. 전기에너지과 3학년 3반 재학 중인 송민섭입니다. 와. 후배들한테 문제를 내주실 건데요. 잘 맞출 수 있도록 첫 번째 깜짝 퀴즈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 돌발 퀴즈 문제입니다. 1번. 1888년에 고종은 개화 정책을 담당하는 원수부를 설치하고 그 밑에 12사를 두어 사물을 분담하게 하였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정답하는 친구? 네, 저 뒤에! 어디? 자, 저 뒤에 먼저 손 들었어요. 일어나세요, 보라색 옷. 정답을 머리로 보시겠어요, 머리로 크게. 동그라미, 정답. 바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꿀 기회. 아니 OX 두개 중에 바꿀 기회 준다고요? 바꿔야 돼. 아 지금 후배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네. 아. 네. 자 X 정답입니다. 야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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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친구 후배를 사랑하는 마음이 되게 크네요. 센스가 있어요. 그러게요. 두 번째 문제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에 의해 군사 분계선이 설정되었다. 쌍방은 분계선으로부터 각각 2km씩까지의 구간을 민간인 통제 구역으로 설정하기로 합의하였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친구에게? 이번 문제는 1학년 친구들을 1학년 친구들로 주는 거 좋은데 그냥 이렇게 기회를 주면 재미 없으니까 제가 음악을 하나 줄 테니까 가장 춤 잘 추는 친구에게 기회를 한번 주죠. 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음악 주세요. 주세요. 자, 그만. 자, 근데 문제를 맞춰야 돼요. 자, 정답 뭡니까? 자 그러면 멘트 가야죠. X 확실하십니까? 자 이번에 한 번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X X X 정답입니다. 네 축하합니다. 다섯 번째 팀을 모셨습니다. 자 자기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기에너지과 2학년 김정우입니다. 와 여기 지금 잠깐만 여기 동굴인가요? 예 오 있는 것 같은데. 동굴 안에 워 동굴이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아 여기 박쥐 날라다닐 것 같은데. 2학년 4반 고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학년 7반 에너지 힐과 박윤입니다. 자 세 번째 문제 갑니다. 네. 다음 설명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북한의 시장에서 불을 축적한 신흥 부유 계층을 이르는 말이다. 배급제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등장한 개념이다. 북한 경제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기본적으로 당, 국가, 고위, 관료들과 담합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네, 하나씩 골라주면 돼요. 네, 다 알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자, 우리 친구는 선생님 검색 찬스. 우리 자, 친구는 제작진에게 나만 힌트 받기. 네, 우리 친구는요. 꽝! 이런. 받은 우리 예, 친구 지금 많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자 옆에 살짝 힌트를 들을 수 있었어요. 살짝 들었어? 네. 못 들었어? 알고 있어요. 오. 나는 힌트 필요 없다. 알고 있는 거예요. 살짝 들은 거예요. 이건 모릅니다. 다시 한 번요. 자 우리 친구는 정답을. 네. 우리 친구들은 돈 주라고. 돈 주. 네, 아 그럼 정말 본축이냐 돈 주냐 약간 발음 비슷해요. 자 그렇다면 정답은 돈 주가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팀을 모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과 2학년 10반 장재현입니다. 정보통신과 2학년 9반 성은혁입니다. 기계과 2학년 8반 영재입니다.
북한은 한방치료를 동의학이라고 하여 1953년 휴전 이후부터 정책적으로 적극적 장려하였다. 1993년부터 민족 주체성을 살린다는 취지 아래 동의학을 새롭게 명명하였는데 이 명칭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특별히 마지막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상될 수 있는 그림을 보여드려요. 보여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도 한번 맞춰보세요. 하나는 은단이고요. 하나는 학교인 것 같은데요. 네, 대학교 같죠? 자, 갑니다. 2단계 태조 왕건! 네. 아, 뭐 일단 살짝 얘기해 줘요. 야, 잠깐만. 아니, 한 번도 안 알겠는데 그걸 그렇게 대고 얘기하면. 자, 3단계 힌트 갑니다. 자, 나왔어요. 땡땡 의학이에요. 땡땡 의학 지금까지 중에... 모든 거에 힌트를 다 잘 머릿속에 넣어주시고 저게 뭐죠? 정답을 제 귀에다가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네. 굉장히 다 들리게 얘기를 하네요, 두 친구가. 네. 정답을 고려의학이라고 두 친구가 얘기를 해줬습니다. 정답은 고려의학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 줄 쓰기 이벤트를 부탁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에게 통일이란 뽑힌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 앞으로 나오면 됩니다. 나에게 통일이란! 나에게 통일이란 우리의 한 민족의 정신을 모으고 절대적으로 사랑하기 위해 꼭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통일이란! 나에게 통일이란 수도 공고이다. 나한테 있어 삶의 터닝포인트고 중요하기 때문이다. 우리 학교를 또 사랑하는 마음에 또 이렇게 또 빗대어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하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학생들하고 너무나도 좋은 추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평생 기억할게요. 예. 네, 지금까지 저는 개그맨 이성! 이문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구 협의회에서는 어떤 것을 이제 청소년 대상으로 여태까지 사업을 전개했냐면 평화통일 시민교실이라고 문화 콘텐츠를 가지고 재미있게 통일에 대해서 뭐 뮤지컬 배우도 나오고 이렇게 학습도 하고 같이 놀아보는 이런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즐거운 시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들의 역사 통일 교육에 힘써주시는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에 대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남구 협의회에서 장학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